Welcome to the Korean Click Inter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Meta English, which is easy and fun to learn Korean, is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I'll learn to eat. In Korean Click, we will lear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negative questions together in Meta Korean and learn how to make easy sentences. 저는 먹고 있어요. 나는 저는 먹고 있어요라고 해서 앞에다가 무엇을 붙여주면 될까? 저는 밥을 먹고 있어요. 저는 피자를 먹고 있어요. 저는 멕시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저는 미얀마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집트 음식을 먹고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안에? 네, 똑같아요. 선생님.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네. 안짜리만 들어가면 저는 안 먹고 있어요. 그럼 요 안에 또 뭐가? 저는 피자를 안 먹고 있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이거 안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문장 만드는 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는 먹고 있어요. 엄마는 먹고 있어요. 엄마는 요 앞에 뭐뭐가 들어갔고요. 뭐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엄마는 뭐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일을 먹고 있어요. 과일을 먹고 있어요.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과자.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과자를 먹고 있어요. 피자를 먹고 있어요. 오케이? 잡채. 잡채를 먹고 있어요. 자,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들. 자, 요 앞에 먹고 있어요. 나는 피자를 먹고 있어라고 하고 나는 아 엄마는 친구랑 잡채를 먹고 있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요 앞에 음식 이름 누구랑 who 그러면 엄마는 선생님이랑 피자를 먹고 있어요. 이러면 되는 거고. 이거 아니? 그죠? 네. 나는 자. 선생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선생님은 점심은 안 먹었어요. 오케이? 안 먹었어요. 자, 여기 앞에 선생님은 배가 아파서 점심은 안 먹어. 배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배, 오케이? 배가 아파서 점심을 안 먹었어요. 오케이? 자, 친구는 아침을 안 먹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바꿉시다. 예를 들어서. 자, 화영이는 바빠서 저녁을, 이게 맞아요? 아니면 뭘로 갈까? 바빠서 라고 하면 이게 뭘로 쓸까? 못 먹어요. 못 먹었어요 라고 해야 되지. 오케이? You got it? 자, 친구는 떡볶이를 싫어해서, 그럼 이걸 뭘 쓸까? 안 먹었어요 라고 쓰면 되는 거고. You got it, everyone? 우리는 한국식을 먹고 있어요. Very nice. 저는 선생님이랑 이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숙제. 자, 여기 숙제 하는데, 홈워크 하는데 여기다가 단어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단어 누구랑 언제 어디서 다 집어넣으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다가 단어, 오케이? 여기다가 앞에다가, 네. 앞에다가 단어 해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Making the sentence and the you are pretty. And 비디오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이크 끄고 practice 하세요. 오케이? practice 계속. 자, 크게. 자, 입 크게 벌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나는 먹을 거예요. 크게, 오케이? 내가 입모양 본다. I'm see your mouth, okay? Okay?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먹고 있어요. 저는 먹고 있어요. 엄마는 먹고 있어요. 엄마는 먹고 있어요. 저는 먹었어요. 저는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을 거예요. 아침을 먹을 거예요.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저녁을 먹을 거예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김치 안 먹어요. 김치 안 먹어요. 떡볶이 안 먹어요. 떡볶이 안 먹어요. 저는 김밥을 먹고 있어요. 저는 김밥을 먹고 있어요. 언니는 라면을 먹고 있어요. 언니는 라면을 먹고 있어요. 민호는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민호는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선생님은 점심을 먹고 있어요. 선생님은 점심을 먹고 있어요. 친구는 아침을 먹고 있어요. 친구는 아침을 먹고 있어요. 화영이는 저녁을 먹고 있어요. 화영이는 저녁을 먹고 있어요.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언니는 아침을 먹었어요. 언니는 아침을 먹었어요. 예원이는 저녁을 먹었어요. 예원이는 저녁을 먹었어요. 선생님은 김밥을 먹었어요. 선생님은 김밥을 먹었어요. 친구는 라면을 먹었어요. 친구는 라면을 먹었어요. 화영이는 떡볶이를 먹었어요. 화영이는 떡볶이를 먹었어요. 저는 라면을 먹을 거예요. 저는 라면을 먹을 거예요. 언니는 점심을 먹을 거예요. 언니는 점심을 먹을 거예요. 민호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 민호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 선생님은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선생님은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친구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친구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화영이는 아침을 먹을 거예요. 화영이는 아침을 먹을 거예요. 당신은 아침을 먹을 거예요. 당신은 아침을 먹을 거예요. 언니는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언니는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민호는 점심을 먹을 거예요. 민호는 점심을 먹을 거예요. 선생님은 라면을 먹을 거예요. 선생님은 라면을 먹을 거예요. 친구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 친구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 화영이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화영이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저는 떡볶이를 안 먹어요. 저는 떡볶이를 안 먹어요. 언니는 저녁을 안 먹어요. 언니는 저녁을 안 먹어요. 민호는 라면을 안 먹어요. 민호는 라면을 안 먹어요. 선생님은 아침을 안 먹어요. 선생님은 아침을 안 먹어요. 친구는 점심을 안 먹어요. 친구는 점심을 안 먹어요. 화영이는 김밥을 안 먹어요. 화영이는 김밥을 안 먹어요. 당신은 아침 먹고 있어요? 당신은 아침 먹고 있어요? 네, 저는 아침 먹고 있어요. 네, 저는 아침 먹고 있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언제 밥 먹을 거예요? 언제 밥 먹을 거예요? 이따가 먹을 거예요. 이따가 먹을 거예요. 당신은 고기 먹어요? 당신은 고기 먹어요? 아니요.